이제 은숙 씨의 무릎 상태를 확인할 시간입니다. 무릎 한번 천천히 구부려 볼게요. 소리가 딱 나는데. 소리 나세요? 네. 어머나. 여기 그렇게, 아파요? 그렇게 아프시게. 여기 아프죠. 자, 여기 살짝 눌러볼게요. 이쪽은, 이쪽은 별로 많이 안 아프시고. 거기 아픈 거야. 어머나.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이제 옛날에 어머님이 수술하신 쪽도 무릎 안쪽이실 거예요. 연골판이 찢어지신 분은 이쪽이 찢어지시니까 연골판이라는 게 이제 찢어지시면 뼈하고 뼈끼 부딪히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 어머님 다리가 약간 이렇게 휘어가고 있는 거예요. 원래는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돼야 되는데 점점 휘어서 우리가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는 좀 그렇게 되셨거든요. 다리를 한번 올려볼게요. 여기다 올리시고 제가 조금 눌러볼 테니까 이거 아프신가 보세요. 아프시면 아프세요? 아니, 무서워. 이거 아파요? 아파요. 움직이는 것 같아요. 뭐가 있네요. 위에 보면 약간 딱딱한. 그렇네요. 뭐가 있네요. 지금. 네, 딱딱한 게 살짝 만져보면 있으세요. 생각보다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. 네, 어머님이 걸어서 이런 거 활동하는 것만 봤을 때는 그렇게 심해 보이지는 않으셨는데 만져보니까 상당히 심하신 것 같아요. 특히 심하신 쪽은 무릎 안쪽이세요. 이 정도면 아마 연골이나 연골판은 거의 다 닳았을 가능성이 많으시고 만약에 어머님이 지금 치료를 적당하게 제대로 안 하시면 오른쪽 무릎이 망가지죠. 그러면 이제 왼쪽 무릎만 치료가 끝날 상황에 오른쪽 무릎까지 가게 되고 또 허리도 나빠지시고 어깨도 나빠지시거든요. 무릎 때문에. 여러 가지로 심각한 상태라는 이야기에 부부는 물론 제 마음까지 착잡해졌습니다. 이 사람이 그 네. 라인 댄스를 하고 싶다고 다시 한번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 수술 후에 회복이 되면 가능할까요? 한 3개월 정도 지나시면 가능하실 것 같아요. 이야. 그렇게 빨리요? 네. 누님 하실 수 있대요. 3개월이면 수술하고 금방이지 뭐. 우리 누님 수술하시고 네, 이제 버리지 않은 의상 있잖아 입으시고 구두 신고 라인댄스 즐겁게 하시도록 저희가 계속 응원할게요. 누님 이제 수술 잘 받으시고 앞으로 영원히 꽃길만 걸어요. 파이팅! 병원을 찾은 은숙 씨. 조금 긴장돼 보이는데요. 관절 수술 어떻게 그런 걸 모르잖아요. 근데 그런 큰 수술 갑자기 받게 되면 좀 겁나요. 약간 겁나요. 은숙 씨의 정확한 무릎 상태를 알기 위해 다양한 장비로 정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. 과연 검사 결과는요? MRI를 봤더니 어머님이 한 10여 년 전에 수술을 받으셨잖아요. 내시경으로. 네. 그래서 우리 무릎 안쪽에 있는 이 연골판, 세모나게 까맣게 보이는 부위가 연골판인데 안쪽 연골판은 원래 있어야 될 이 까만 연골판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. 정상적으로는. 이런 식으로. 근데 과거에 잘라냈기 때문에 조그매지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려나 있습니다. 이렇게. 지금 현재는 이 위에 있는 뼈하고 아래에 있는 뼈하고 부딪히시게 되는 거예요. 네. 그러면 뼈도 멍이 들어요. 그러니까 지금은 뼈가 여기 하얗게 돼 있는 부위들이 멍들어 있는 거고요. 이렇게 되면은 꼭 걷지 않아도 약간씩 욱신거리면서 네. 그런 통증들이 계속 있으시고 그러면 걸음걸이가 조금 부자연스러워지시고 또 딛는 거를 이렇게 발을 디뎌야 되는데 얼른 떼고 싶어지니까 띠똥 이런 현상들이 생기시게 되는 겁니다. 수술은 이제 저희가 어떤 수술을 하냐면 인공관절이라는 걸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로봇이라는 인공 그런 기구를 이용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거든요.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.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그 나오는 피해 양이 훨씬 줄어서 여러 가지 회복하시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